안녕하세요. 최장주입니다. 국민복원 체조 하면 덴마크식 체조라고 합니다. 제가 78년도 덴마크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남의 나라 체조가 우리의 국민복원 체조가 될 수 있겠느냐 해서 귀국해서 만든 것이 탈춤 체조입니다. 가볍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준비운동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예, 걷는다는 것은 춤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궁작작 궁작.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깨춤입니다. 한국춤은 어깨춤입니다. 얼쑤 좋다. 외국춤은 어깨춤을 추면 안 됩니다. 왔을 때 아주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죠. 한국춤은 어깨춤이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반복 반복 왼쪽 오른쪽 반복 반복. 다음에 목운동 목춤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마스크 댄스죠. 마스크를 어떻게 흔들어 주느냐. 그래서 목운동 목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반복 반복 우측으로 돌리고 좌측으로 돌리고. 다음에 노젓기입니다. 노를 젓는 데다가 곰봉의 원리를 인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얼쑤 추임새를 해야 됩니다. 추임새라는 것은 아주 흥겹게 재밌고 멋있게 하기 위해서 추임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둘, 셋, 넷. 예, 그래서 넷, 둘, 셋, 넷 하고 난 다음에 발색입니다. 오른발을 들었다가 눌러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오른발 들고 눌러주고 셋, 넷. 왼발 들고 눌러주고 셋, 넷 하면서 용, 다음에 용트림. 예,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트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덩, 덕, 덩,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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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이렇게 소질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깨끼리입니다. 깨끼리. 이건 그 무형문화재 2호 양주비어선대에 나오는 깨끼리인데 손을 이렇게 감았다가 문을 여는 겁니다. 여다지, 여다지. 예, 양반들은 문을 열고 여봐라 개 없느냐.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문을 이렇게 엽니다. 이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오른쪽 궁짝 등닥이 등닥 더등닥이 등닥 정닥. 다음에 이제 도리깨지사위. 시골의 도리깨지사위입니다. 그래서 외사위를 하고 박수를 치고 뒤박수 칠 때 안 되시는 분, 이게 운동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해본다면 하나, 둘, 셋, 넷. 태권도의 우정. 태권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에 외사위. 사위라는 것은 춤새, 매무새, 맵시, 모양새를 얘기하는 거죠. 한수로 한다고 외사위. 겹한다고 겹사위. 양쪽 수로 한다고 양사위. 한국의 춤의 특징은 같은 손, 같은 발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외국의 춤은 반대 손, 반대 발 올라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끝날 쯤에 도립계제 사회 끝나고 난 다음에 숨고르기.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세 자리에 걸어가고 숨고르기. 야! 해서 이제 끝나는 탈춤 체조입니다. 자, 음악 주십시오. 춤 체조 한 마당 신명나게 풀어요. 어깨 춤을 들썩이면 놀아봅시다. 목 춤을 들어 좌로 옆으로 하루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노젓기 있는 장난 맞춰 어기어차 소리 맞춰서 나가자. 들었다가 눌러 짚는 발들기 춤 얼씨구나.
해봐요. 앞에서 뒤로 해봐요. 우리 깨지게 흥에 겨와 넘치더넘치 하이춤 체조 좋아요. 5월 가는 날 조정형 모여 보답부를 피워놓고 탈춤 펼치네. 놀이가 끝나는 새벽이 되면 달을 벗어 모두 다 태워 외사위와 양사위로 손을 펼치며 하늘에는 별이 앉아 슬픈 마음 모두 풀어 웃음 나누는 자유해방 세상. 낙양동천 이화정 소리에 맞추어 명불가용 신화위에 국권이 장난 사면육각 소리로 붕아 울리면 흥겨워서 탈춤을 추네. 말뚝이의 구호춤에 까치거를 모두 하고